자, 그런데 이 유경서 여사의 피격이 결국은 유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자, 대통령이 눈앞에서 피격당할 뻔했어요. 근데 영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호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경호실장 박종규 옷을 벗습니다. 물러나고 사지 쳐줍니다. 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당연히 대통령의 경호가 더 강해지겠죠. 네. 문제는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경호실장이 되면서 이 유신은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차지철이 누구냐? 좀 가난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떨어져. 그래갖고 그때 태권도가 5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 합쳐서 13단이야. 이만해. 근데 이 사람이 5.16 군사정변 때 소위 말하는 혁명동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게 5.16 군사 그 정변의 그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아시죠? 당시 박정희 소장 별 두 개죠? 이분이 이제 경호실장 박종규예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리고 이제 차지철입니다. 아, 눈빛이. 네. 오, 와. 네. 눈빛이 뭐 살벌하네요. 오, 걸리면 주죠. 이제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경호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권력이 커져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오버를 하냐면 장관을 누구를 시키느냐, 별은 장군은 또 누구를 앉히느냐, 이런 인사에 다 개입을 하고요. 경호실장이 장관을.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각각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일단 내 책상에 먼저 얹어놔요. 나 검토를 해. 그 다음에 각하한테 올린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이게 붙냐?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하고 붙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 양대산맥이 있거든. 근데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대공업무나 반공업무나 민간인 사찰 이런 것이고, 여기는 경호실은 경호실인데 여기는 경호실에 이게 너무 커지니까 김재규 입장에서 굉장히 억눌릴 수밖에 없지. 양대산맥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